아, 오랜만에 공연하죠. 네. 한동안 공연을 저희가 못해가지고 참 고생하셨는데, 어떻게 지내세요, 요새? 제가 볼 때는 별 떠는 것 같지가 않은데, 그래도 마음은 떨릴 겁니다. 우리가 비대면 공연을 하다 보니까 관중이 없습니다. 어쩌면은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, 지금 시대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럴 수밖에 없었고, 또 이렇게 안 하면은 전혀 장소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천상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 멋지게 연주해 주시고 한국을 더 하실 건데, 자기 본인 소개 잠깐 하시죠? 제가 아까 소개를 다안 해드린 것 같은데, 본인 소개 한거 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금정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장 유승근이라고 합니다. 안녕. 이렇게 다 힘든 시기에 이렇게 어렵게 비대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그동안 또뭐 색소폰 이런 것도 안 하다가 이렇게 또 갑자기 나와서 하니까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. 우리 힘든 시기에 다 같이 힘내서 오늘 신나게 시간 보내고 가도록 합시다. 반갑습니다. 보충 설명을 조금 하면은, 우리 금정 소방대원이면서 재난 이런 곳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솔선수범하시고 계십니다. 라고 소방대장을 고만한다는데도 금정교에서 절대 안 놔준답니다. 그리고 또 본인이 맞으니까 하겠지요, 그죠? 하지만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져서 우리 관중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유승근 씨도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안 썼지만, 제가 지금 쓰고 공연을 하는데, 노래할 때는 벗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저기서 체온을 다 쟀고 또다 해왔기 때문에 여기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우리가 그냥 또 이렇게 대충 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잖아요. 생긴 거 보면 깔끔하게 생겼잖아요. 어쩌면 이렇게 깔끔하면 하얀 마스크를 쓰고 다니겠습니까? 그죠? 자, 승근 씨의 다음 곡은 무슨 미에? 당신은 좋아. 당신이 좋아. 들어보겠습니다.
반갑습니다. 오늘 멋진 연주 고맙습니다. 첫 바다로 해서 참 바다가 좋긴 하지만 첫 바다는 좀 항상 아파요. 근데 매도 처음 맞은 사람은 귀에 얼마나 세게 맞는지 모릅니다. 그래서 고생하신 거 고생하셨고 앞으로 또 코로나를 이겨내는 의미로 유튜브가 나가면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